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학기 초 매번 이렇듯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복제 파일을 구하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옵니다. 개 중엔 돈을 대가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복제해 배포 및 거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복제 거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교재의 값이 너무 비싼데 수업할 땐 교재 내용 전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제값 주고 사기 아깝단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교강사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단 교수님들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교재를 구매했는데 교재를 생각보다 충실하게 다루지 않고 가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뭐 그런 불만을 갖는 거 아닌가. 반면 교재 불법 복제는 저작권 의식뿐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인 소양을 지키지 않은 행태란 의견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사람의 그 학습 도구로서 교재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교재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이 안 되죠. 교재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교재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된 부분은 이제 그 교재를 스스로 읽고 찾아서 또 메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만 학생들이 매학기 부담스러운 값의 교재를 여러 권 사야 한다는 점에서 교재 불법 복제를 단순히 학생들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교재비 부담 절감을 위해 인간의 가치 탐색에 교재비를 낮추고 새로 출간하는 글쓰기 교재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작권 협의 관련 현안을 해결해 일부 교재의 전자책 출간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흔히들 대학생을 지식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담긴 교재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행태는 지식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대학생이 진정한 지식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VOA 뉴스 원재입니다.